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세영입니다.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신 미남 아티스트님이십니다. 오늘도 같이 만나보네요. 감사합니다. 오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네. 요즘 뭐 하시고 계셨어요? 요즘에요. 네. 바쁜 척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. 아 그런데 좀 많이 정신없이 돌아갔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. 정말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 쿠션에다가 진짜 내가 맞는 건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죠.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프로 쿠션러로 가기 위해서 네.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렸는데요.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딱 맞는 쿠션을 선정해서 그 쿠션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해야 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내 피부에는 어떤 타입의 쿠션이 잘 어울리는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. 아 정말 얼른 봐야겠네요. 왜냐면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. 태초부터 쿠션과 함께 하신 저희 미남 아티스트님과 쿠션의 덕후 저 달래가 함께하는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출발! 요즘 우리나라에는 진짜 너무너무 다양한 쿠션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. 간단하게 보면 쿠션은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나요? 네, 쿠션은 누드 타입, 커버 타입, 매트한 타입, 모이스처라이징 타입, 그리고 안티에이징 타입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. 아 이렇게 다섯 가지 진짜 간단하지만 귀에 쏙쏙 박히네요.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어떤 분들에게 좋을지 얘기해 볼까요? 누드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누드 타입은 어떤 타입인가요? 약간 야식구리하고 유후 하고 막 이렇게 벗는 거 막 이런 건가요? 아니거든요. 아 네. 그러면 누드는 어떤 타입인가요? 나는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. 근데 가까운 데 갈 때 예의상 뭐라도 하나는 좀 발라야겠어 네. 라고 할 때 바르시면 좋은 게 누드 타입입니다. 결론은 그거네요. 그냥 피부 좋은 사람이 발라야 되는 거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피부는 좋은데 뭔가 좀 한 톤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은 게 누드 쿠션입니다. 피부가 난장나신 분 또는 피부가 총체적 난국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따란! 커버 타입입니다. 이 커버 타입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커버 타입은요.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막 퍽퍽퍽 해서 바르시는 것보다 두 번, 세 번 소량을 레이어해서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커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컨실러가 네. 약간 녹아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? 거기까진 아니고요. 아, 아니에요? 네, 컨실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요. 다른 쿠션들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더 높은 쿠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컨실러 네. 없이도 네. 완벽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건 아니라고요. 피부가 너무 트러블이 좀 진하게 올라온 것들 있죠? 또는 너무 어둡게 잡티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따로 컨실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으신 분 또는 홍조가 많으신 분 또는 기미와 잡티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션입니다.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가 있다면? 쿠션에는 매트 타입이 있습니다. 저처럼 산유국어 기름이 뿜뿜뿜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타입입니다. 특히나 이 매트 타입을 사용할 때는요 유분이 많이 나오는 콧망울 옆이나 또는 이런 T존 부위를 꼼꼼하게 발라주십시오. 그러면 아침에 했던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이 저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똥망이 된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뽀송뽀송 매트 타입입니다. 마셔도 마셔도 너무 건조해요. 갈증 해소엔 촉촉 쿠션. 아 이렇게 촉촉할 수가. 네 이번에는 모이스처라이징 쿠션인데요. 이렇게 촉촉한 보습 쿠션은요 히터바람을 마셔도 또는 찬바람을 마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촉촉함이 유지가 됩니다. 진짜 너무너무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보습 타입입니다. 하루하루 변해가는 내 얼굴 거울 보기가 힘들다면 아! 다네.
젊어지고 싶은가? 그렇다면 안티에이징 쿠션! 제 얼굴을 변화시켜줄 안티에이징 쿠션은요, 피부 메이크업도 예쁘게 되면서 실제로 피부도 좋아지는 그런 쿠션입니다. 네, 이 안티에이징 쿠션은요, 모공과 잔주름을 조여주고 펴주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피부가 실제로 좋아지는, 내 나이를 거꾸로 돌려주는 그런 쿠션입니다. 하루하루 꺾여가는 언니들에게 추천하는 안티에이징 쿠션입니다. 이렇게 다섯 가지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난 귀찮아, 난 모르겠어,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? 그럴 때는요, 쿠션의 뒷면을 보십시오. 모든 정답은 쿠션의 뒷면에 있습니다. No problem. 잠깐! 저는 다릅니다. 저는 성능, 가격 다 상관없이 따란 이 앞만 보고 삽니다. 바로 캐릭터 쿠션!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쿠션의 타입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, 오늘? 네,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 꼭 피부 타입에 맞는 쿠션을 잘 고르셔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스킬대로 예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너무 어렵다, 다 모르겠다 하시면은요, 제가 아까 알려드린 쿠션 매장에 가셔서 뒤쪽을 보십시오. 그럼 모든 정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. 네, 정말 이 방법대로 꼭 쿠션 골라보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, 안녕!